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윤입니다. 우선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한동안 몸이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컨디션을 회복하느라고 한동안 제가 영상 촬영을 좀잘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요번 소프트웨어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제가 앞으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 고객 지원 페이지에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CMS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건 MVR이나 VMS 쪽이기 때문에 여기 MVR이나 VMS에 보면 각종 이제 펌웨어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여기 관련된 것들은 TTA 버전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일반 노멀한 버전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변경 사항에 보시면 저희는 이렇게 여기 2.9 버전에 23년도 8월 21일 날 빌드업된 날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자, 뭐 물론 아래쪽에 보면 뭐그 이전에 7월 10일 날 업데이트된 내용도 있고 5월 15일 날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해외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된 내용을 보면요. 자, 인텔 아크 그래픽 카드, 이제 아크 GPU, DNN 영상 디코딩. 예, 요게 이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지금 사실 요거 준비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쓰지 않고 CPU에 있는 내장 GPU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크 그래픽 카드, 인텔에서 나온 아크 그래픽 카드를 지금 별도의 외장 그래픽으로 지금 둔 이유는 지금 아마 약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엠스톤 지금 지능형 서버가 지금 이제 곧올 연말에 이제 아마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미 LPR하고 화제는 지금 엠스톤에서 직접 학습해가지고 지금 이미 런칭해서 지금 2023년 1월부터 지금 현장에 지금 인스톨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이제 완료가 됐고요. 자, 화재 감지 및 LPR 엔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어떤 거냐면 물론 계속 지금 엔진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예, 학습도 해야 되고. 지금 욜로4에서 욜로8로 이제 지금 엔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GPU 이제 사용량은 이제 줄어들고, 성능은 지금 올리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엔진도 업데이트가 됐고요. 영상 렌더링 성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 지금 3D 관련돼서 영상 렌더링 할때한33% 정도 쓰던 걸, 지금 한13% 정도로 사용 안 하도록 낮췄습니다. 렌더링을 개선했고요. 요거는 뭐 연구 노트에 보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했는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동영상 백업 정보 기록입니다. CMS나 원격지에서 또 API, 저희는 API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 여기 보면 API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API를 가지고 또 뭐, 백업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API 부분과 CMS, 뭐, 각종 이런 원격지에서 백업을 하는 로그를 이제 전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자, RTSP 서버의 IP 필터링 접속 금지. 이거는 기존에 이제 저희 MVR의 설정에서 네트워크 쪽에 보면 IP 필터링에서 이제 맥 주소나 IP 주소로 이제 접근 제한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TSP 영상까지도 이제 차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자 AI 서버가 이제 연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차자 AI 서버 지금 아마 한 6개월 정도 연동을 했고요.
위트콘의 이환기 대표가 지금 이 차자 AI 서버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각종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많아요. 뭐 포렌식 뭐 검색이라든가, 뭐 고속 검색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약간 좀 기존에 약간 AI보다는 약간 좀 이제 검색에 좀 이렇게 강화되어 있는 AI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약간 몇몇의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번에 연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CMS 부분과 또 MBR, VMS 전체 다 적용이 됐습니다. 자, 네오텍 IP 카메라 AI 이벤트인데요. 네오텍의 그 IP 카메라 지능형 요즘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나테크인 뭐 베스트샷이라든가 트루앤 이제 또 지능형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런 뭐 네오텍 뭐 지능형이라든가 엑시스 뭐 따우와 뭐이 여러 군데 이제 뭐그 지능형을 가지고 있는 AI 카메라가 출시가 되면서 저희 엠스톤도 이제 이런 각종 지능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버뿐만이 아니고 카메라도 이제 지능형 연동을 해서 이벤트화 해서 뭐 IP월에 띄운다든가 각종 이제 그 알람을 줄수 있는 뭐 그런 연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 비전 이제 열화상 하나 테크인이죠. 하나 비전. 하나 비전 열화상 IP 카메라가 연동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이제 연구 노트로 이제 그 커넥터가 되는데 그 접속 권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허브 사이트가 열립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연구 노트 여기 보면 좀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내려보면 여기 보면 연구 노트가 저희 허브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일반인들은 이제 접속이 불가합니다. 예, 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신 분만 이제 되고 이렇게 영역별로 이벤트를 이제 온도 데이터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연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추가 변경 사항이 있고 고친 내용이 있어요. 이 고친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디스크 오류 발생하면 녹화 안 돼. 예, 요거 지금 조금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그 연구소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요거 완료가 됐고요. 검색에서 녹화 여부 잘못 표시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해결했습니다. VMS에서 펌웨어 원격 업데이트. 그러니까 저희가 CMS에서 원격 업데이트 기능을 지금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프로그램이 재생하는 문제가 이제 생겨서 이게 뭐 계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아다리가 약간 잘못 맞으면 계속 프로그램이 재시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VMS 장애 조치, 페일오버 서버 이제 이 MBR이나 VMS 이 자동으로 추가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이제 VMS 상에서는 이제 잘안 보였죠. 한동안. 그래가지고 이거 기능 이제 다시 이제 복구해 놨습니다.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 안 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림. 예, 이것도 똑같은 거의 이 위에 펌웨어 원격 업데이트하고 이제 같은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보여집니다. 예, 이것도 같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LPR 화재 감지, GPU 백엔드 동작 안 함. 예, 요게 백엔드에서 동작을 안 해, 그 GPU에서 동작을 안 해서 한동안 아마 CPU에서 좀 돌렸을 겁니다. 현장에서. 예. 요거 지금 GPU에서도 이제 다 되니까. 저희는 이제 요거 그 이제 MBR이나 VMS 내부에 이렇게 감지가 되거나 별도의 AI 서버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 뭐 CPU에서 할 거냐, 뭐 GPU에서 할 거냐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CPU나 GPU 사용률을 보고 적절하게 분배를 하시면 좀더 많은 채널을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웹 클라이언트 영상 표시 안 돼. 예, 웹에서 지금 우리 원격이죠. 원격 클라이언트에서 영상이 표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됐습니다. 클램 NV 바이러스 검사 실행 안 됨. 요번에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그 연락이 온 거라 저희가 이제 수정했습니다. 자, RFTC, 우리 시간 동기하죠? 라디오 주파수, FM 주파수로 시간 동기하는 게 우리가 뭔가를 많이 수정을 하면서 이 동작이 잠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정을 했습니다. 힉비전 IP 카메라 움직임 동작, 이 오동작인데, 힉비전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션 신호를 주게 되면 스타트와 스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있고 뭐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스타트와 스탑이 있어야 되는데 스타트는 있는데 스탑이 없어요. 계속 모션 녹화가 계속 있거나 뭐또 오래되면 이제 아예 이제 그 MBR이나 VMS에서 모션으로 아예 이제 감지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 부분은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이 됐고요. 요거 잠깐 좀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식비전 카메라에 보시면 움직임 감지 사용 여기만 체크하면은 기존에도 그냥 됐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임 동적 분석 사용이라는 걸 같이 체크를 해두더라고요. 이걸 같이 체크를 해두면 그렇게 됩니다. 스타트는 있는데 스탑은 없는. 이게 뭔 기능인지는 잘 몰라서 우리가 이제 다시 식비전 측에 이제 요구를 했고요. 요구 해서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지금. 예. 자, 여기까지가 8월 21일 날, 그러니까 약한 6, 7일 전이죠. 21일 날 우리 이제 그 MBR과 VMS, MBR 뭐 VMS 다 똑같이 업데이트 됩니다. 거기에서 추가된 내용과 고친 내용입니다. 제가 뭐 한동안 그 몸이 좀안 좋아서 영상이 좀 제가 이렇게 직접 찍는 영상이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빨도 치료를 챙겨서 지금 이제 발음이 좀안 좋습니다. 지금 발음이 좀 새고 있는데 잘안 들리시더라도 좀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좀 이렇게 좀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저희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된 거에 관련해서 제가 좀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이제 그뭐 제가 이제 좀 설명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또 기능 새로운 이런 기능은 어떨까요? 저런 기능은 어떨까요? 이렇게 뭐 말씀 주시면 제가 그걸 좀 이렇게 잘 들어서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서 또 저희 녹학이나 뭐 VMS나 뭐 IP월이나 또 원격 클라이언트 CMS나 이런 거에 또 추가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하여튼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